아이돌 팀에서는 남자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이빙기에서 다리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펴기 시작했거든요. 네. 등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거를. 그렇구나. 7.5, 8.5. 아, 그리고 24점이 되는군요. 24점. 더 낫잖아. 어디였지? 다음 도전자. 멤버 친구들의 히든캅. 김현주. 김현주 선수 1차 시계상 20. 5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약간의 실망스러운 점수였죠. 왜냐면 김현중 선수는 맨 친의 에이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5m에서 뛰었었는데요. 5m 더 이상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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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m까지 올라갑니다. 10 갑니까? 10? 10m 갑니까? 10? 10m 갑니까? 10? 어! 아이고야. 이거 안 돼요, 형. 이거 안 돼. 레슨을 받고 트레이닝을 해도 안 될 수준이야? 다이, 다이! 웬만한 데서 합격 내리면 대박은 대박이겠다, 그치? 지금 이 상황과. 절대 못할 것 같은데, 10m는 진짜. 자, 일단 7.5m. 10 갑니다, 느낌이. 10m. 자, 지금까지 10m를 뛴 사람은 또 다른 에이스, 은혁 선수 한 명만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10m 올라가십니다. 10m 올라가셨습니다. 10m 올라가셨습니다. 10m. 네, 불과 2주 전만 해도 10m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뭐 아이돌 친구들한테 지기도 싫고 선배 체면이 있고 그다음에 은혁이가 먼저 10m 뛴 게 큰 자극이 돼서 10m를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몸뚱아리! 10m 도전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첫 도전을 지금 대결에서 펼치고 있어요. 자, 언제부터 안 해봤었던 10m 도전. 선배님 화이팅! 화이팅! 도전 반대편! 지금만큼만! 자기 인생의 첫 도전. 아예 처음 도전. 무섭거든, 이제. 팔다리가 정말 길쭉길쭉하십니다. 김현준 선수는 점프까지는 좋았는데 이 높이가 10m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가지고 중심이 한번 잘못 잡히면 10m 내려가면서 계속 앞으로 넘어지죠. 아, 그렇군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10m를 성공한 김현준. 10m에서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추가 점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점수만 올라왔습니다. 자, 점수는요? 감사합니다. 8.5! 8.5! 9! 26점! 좋은 점수! 고맙습니다. 기록을 잡겠습니다. 자, 아직도 1등은 고리양 28점이고요. 자, 다음 도전자! 인피니티! 우형! 자, 인피니티 우현. 자, 어디까지 올라가죠? 10m 간다! 야, 미스야! 우현 씨가 10m에 도전합니다. 10m. 1차 시기에서는 5m에 도전했던 우현. 야, 이게 진짜 10m는 이제는 모든 선수들이 그냥 올라가는군요. 1차 시기에서는 5m에 도전했던 우현. 좋겠죠. 이 열기에 고조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자, 맨친 아이돌 부분 없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